벌써부터 눈물 나오려는 거 싫어하냐? 아, 행님. 네. 테일이 형님. 아, 이런 거. 형. 녹음 쓰고 있고, 방금 녹음 쓰고 있고. 아. 뭐부터 얘기하지? 일단 정말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굉장히 형의 그런 한결같은 정말 맏형 같은 그런 부분이 늘 고마웠어. 형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래도 형을 뭔가 이렇게 믿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그런 형으로 있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일단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면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은근히 좀 있잖아. 잘 아무래도 우리가 바이브가 맞아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뭔가 좋은 추억들을 같이 많이 만들어 갔던 것 같아서 고맙고, 앞으로도 재밌는 일이 많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진지하자면, 형도 분명 형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그런 뭐 고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즐기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 늘 고마웠고, 앞으로는 진짜 형도 그렇고 우리 모두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고민이나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한편으로 이렇게 갖고 가면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걸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더 재밌는 시간들 함께 보내면서 즐겁게 함께 우리 했으면 좋겠어. 이상 저의 진지한 토크였고, 앞으로도 우리 활동, 일단 뭐 정말 영웅뿐만 아니라 뭐 매번 활동 춤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또 우리 명품 보컬 테일이 형 노래하느라 항상 수고 많고, 앞으로 활동도 다음 활동도 이제 곧 시작하니까 다음 활동도 힘내서 하고 오랫동안 우리 노래하면서 함께 재밌게 보내보자고. 그럼 숙소에서 봅시다. 안녕.
끝. 태용이에게 지금 녹음하고 와서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 그래도 얘기해 보도록 할게. 맨날 진지하지 않다가 갑자기 진지하려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우선 이번 영웅 활동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랬던 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고 너도 기쁘겠지만 또 그만큼 수고했고 너도 너 나름대로 되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많은 애인 걸 알고 계속 너가 뭐 작업하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더 뭐 발전이나 아니면 좋은 결과물들을 위해서 뭐 스케줄이 끝나고 뭐 피곤할 때나 그럴 때나 좋다고 생각해. 나는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뭐 말로는 힘들다고 해도 정작에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리스펙트도 느꼈고 정말 딥하게 가버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고마운 거, 그 다음에 배울 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냥 너의 감정들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너의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본받는다면 좋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걸 배우고 싶은데 막상 또 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뭐 멤버들의 의견이나 서로서로의 마음들을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는 게 그걸 아마 전체 멤버들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고맙고 의견들이나 그런 것들을 또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뭐 멤버들의 입장으로서 고맙지. 우리 팀이 더 멋있게 더 잘 되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나는 뭐 우리 팀에 있는 게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정리를 되게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남은 활동들, 니패키지 앨범 활동이나 뭐 앞으로 이어질 그런 우리의 활동들을 이렇게 지금처럼 쭉 오래오래 더 잘해봅시다. 수고했어.